제네시스 G90입니다. 큼직한 크레스트 그릴, 크램쉘 형태의 독특한 본닛은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여전히 세련되면서도 좀 참신한 느낌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릴의 디테일은 G 매트릭스 패턴이 겹쳐져 있는데요. 겹쳐져 있지 않은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입체감도 가져갈 수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들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죠. 직선과 곡선이 공존하고요. 볼륨감과 성과면의 날카로운 느낌들도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여전히 좋은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들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웰컴 세레모니는 앞쪽에서는 포인트만 들어갑니다. 간단하죠? 얇게 처리된 헤드램프가 돋보이는 웰컴 세레모니입니다. 뒤쪽이 조금 화려하고 근사한 것 같아요. 과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럽게 포인트 좋습니다. 측면에서는 퍼들램프가 근사하게 들어오고요. 제네시스 엠블럼이 또렷합니다. 도어 손잡이의 간접 조명은 앞쪽 그리고 뒤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도어 손잡이 부분의 간접 조명은 앞뒤 모두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에 꼼꼼하게 반영되어 있고요. 뒷좌석에 앉아있을 때 은은한 조명 덕분에 야간 분위기 좋습니다. 풋램프를 비롯해서 크러쉬 패드 중앙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는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죠. 과하지 않으면서도 모자라지도 않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인데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MLA라고 해서 작은 큐브 형태로 되어 있는데 빛을 모았다가 다시 한 번 더 확대시켜주는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외관에서 봤을 때는 얄쌍한데 헤드램프의 광량을 보면 광원의 폭과 직진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토모드 지원해주고 있고요. 상향의 변동 폭도 큰 편이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고 쭉 뻗어나가죠. DRL과 헤드램프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기능을 같이 하진 않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의 디자인은 일체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인데요. 뒤쪽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방향지시 등이 밤에 보니까 그 존재감이 조금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는 별도로 방향지시 등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은 없는데 약간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잔상 같은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딱 들어오니까 전혀 거슬리는 부분은 없고요. 광원의 폭도 폭이지만 직진성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방향지시 등이 순차 점등 방식은 아니네요. 6 3.5L T GDI 엔진에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470cc고요. 최고 출력은 415마력, 토크는 56.0kgpm입니다. 4륜 구동이고요. 8단 자동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넉넉한 휠베이스 덕분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도 좋고요. 비례감도 훌륭합니다. 특히나 C필러의 저 라인이 전에 없던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그 개성을 불어넣는데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고요. 시승 차량은 이 슈퍼차저가 적용되어 있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사실 외관에서 큰 변화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휠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요. 호불호가 약간 나뉘긴 하는데 저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휠 사이즈는 21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가 다른데 앞쪽은 245, 40, 21이고요. 뒤쪽은 275, 35, 21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으면서요.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라인을 깔끔하게 정렬을 해뒀습니다. 하지만 두툼한 크롬 라인이 지나가는데 자칫 촌스러울 수 있는 라인이지만 제네시스 G90에서는 이것도 적절하게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핸더 상단까지도 클램쉘 타입의 본넷이 덮고 있을 정도로 디자인이 독특하고요. 핸더 측면에 두 줄로 쭉 연결되는 라인이 방향지시 등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보통은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특이하게 앞에서부터 라인을 쭉 연결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플래그 타입이다 보니까 실내에서의 개방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크롬 라인, 유리 주변부 몰딩은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빤딱빤딱한 느낌보다는 약간의 매트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어서 조금 더 단단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배가시키고 있죠.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후 측면에서의 바디라인이 정말 예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성 강한 C필러 그리고 뒤쪽에서 날렵하게 뽑아주고 있는 날카로운 선들이 정말 예쁘고 스포티한 느낌으로 꾸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급감도 잃지 않았고요. 차량 크기에 비해서 뒤쪽이 너무 좀 날씬하게 빠져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뒤가 좀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 밤에 보면 가늘고 길게 두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테일라이트의 디테일 덕분에 안정감도 있으면서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는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머플러는 듀얼 타입이고요. 테두리 부분은 크롬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 안쪽에는 조금 작은 머플러가 있습니다. 완전히 직관형으로 뽑아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을 보고 있고 이미테이션으로 처리된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트렁크 리드 부분은 대형 세단이지만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봉긋하게 그리고 날렵하게 솟아있고요.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버튼을 살짝 누르면 조작 가능합니다.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속도도 괜찮은 편이고 트렁크 공간은 아무래도 고급 차량이고 또 에어 챔버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넓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장재도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골프백 기준으로 보면 글쎄요. 소나타나 그랜저가 오히려 더 공간 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 잡아당겨보면은 아래쪽에 이 스리폼 같은 걸로 꽉 잘 짜여져 있고요. 공간이 그렇게 막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배터리가 추가가 돼 있죠. 펑크 수리킷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드는 조금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가뜩이나 방음에 신경을 많이 쓴 차인데 조금에 또 조금 더 올라오는 이런 것들도 잘 제어를 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고요. 트렁크 공간은 예,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삼각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버튼 누르면 트렁크 닫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제네시스의 독특한 패턴을 형상화 시켜놨고요.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 스위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디 컬러랑 같은 스마트 키 이 외관 색상 아주 센스 있는데요.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 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토플러시 이 핸들은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하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도 두께 두툼하고 버튼을 누르면 전동으로 도어를 넣어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열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내는 밝은 베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확실히 고급스럽고 또 내장재 자체가 조금 더 안락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 공간도 더 여유 있어 보입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인데 가운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유리 면적이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끼는 개방감 아주 좋습니다. 센터 터널은 조금 높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쭉 연결되어 있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은 낮에 보더라도 선명하게 보이고요. 도어 쪽부터 구성을 보면 이 패턴이라든가 디자인 소재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게 없고요. G 매트릭스 패턴을 여기에도 이렇게 위치시켜 놨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B&O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요.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운전석에서 컨트롤하면 조수석 시트를 전동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죠. 에르고 모션 시트는 마사지 기능 충실하게 담아줬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이 버튼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동으로 문을 여닫을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는 제네시스라고 음각 처리가 되어 있는데 글쎄 이런 부분에도 간접 조명을 좀 챙겨줬으면 어떨까 싶을 생각이 듭니다. 시트는 너무 편하죠.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마사지 기능도 아주 제대로 잘 갖추고 있고 안장의 길이 조절까지도 전부 다 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드레스트의 높낮이도 네 역시 전동으로 조작이 가능하죠. 안장 부분 보면 좌우가 다른데요. 타고 내리는 부분은 조금 낮게 처리를 해줬고 저 안쪽 부분은 조금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랜저 신형에서도 이런 모습은 동일하게 봤고요. 이런 클리팅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나 패턴, 소재 뭐 하나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게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카펫 재질로 든든하게 내장재도 잘 꾸며져 있고요. 독특한 패턴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 풋레스트도 적절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인 오픈할 수가 있고요. 퓨즈박스는 이 운전석 무릎 쪽 왼쪽에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4way 타입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이렇게 레버로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토 스탑 앤 고는 여기에서 온오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군요. 이런 패턴은 따라가지 않고 디자인 트렌드를 좀 리드하는 제네시스만의 개성을 아주 잘 불어넣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느낌 너무 좋은데요. 특히나 이 투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안쪽도 다 가죽이거든요. 만졌을 때 느낌 같은 것도 좋고 저는 에어백 이 호온 부분이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서 조금 작게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을 좋아하는데 제네시스가 그렇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3.5L TGDI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초기 시동 시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은 엔진하고 적용된 엔진하고 저는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고요. 방향 지시등 소리 들려드려보고 후측방 모니터링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 안쪽에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이 오른쪽 화면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에 다양한 콘텐츠를 조금 더 개성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적응이 되시면 손쉽게 다양한 정보들에 접근이 가능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용해보면 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다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스포츠 모드로 변환을 했을 때에는 차고 조절도 같이 가능하고요. 메인은 세 가지입니다. 컴포트, 스포츠, 에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의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은 토글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돼 있고요. 클러스터는 요 위치나 크기도 적절하고 요 넘어가는 요 부분에 이렇게 또 스위치를 이 밝기 조절하는 조명 밝기 조절하는 스위치를 위치시켜 놨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가리거든요. 요 부분이 가려서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위치시키기보다는 그냥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기능 스위치를 위치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반대쪽에는 전동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버튼이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클러스터의 구성은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처럼 접근성이 좋고요. 특히 제네시스는 메뉴 구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이코닉하게 잘 꾸며져 있고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접근하기에 어렵지 않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매뉴얼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주변부를 보여주는 카메라 기능도 좋고요. 어라운드 뷰에 요 왜곡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좀 밝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주변부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잘 갖추고 있고요. 가죽으로 쭉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요 질감 같은 것들이나 요 끝에 마무리 이런 데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위치하고 있고요. 공조장치는 터치 타입이면서 바깥쪽에 토글 타입 스위치, 그러니까 물리 버튼하고 논리 버튼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퓨즈 기능도 있어서 고급진 실내 향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열선 스위치가 여기 있네요. 독특하게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컵홀더는 두 개인데요. 깔끔하게 수납이 커버링이 가능합니다. 제네시스의 상징적인 부분이죠. 다이얼 방식으로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는데 R에서 D를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P는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토홀드가 바로 뒤에 있는데 저는 전동 파킹 브레이크가 여기쯤 위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운전석 앉았을 때 왼쪽 무릎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는데 역시 사용이 편리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 조절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버튼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여기 이렇게 차선으로 넣는 방식인데 위치 참 좋은 것 같아요. 열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충전 속도가 조금 빨라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에서 예,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면 예, 안쪽에 공간 사용할 수가 있고요. LED로 조명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챙겨줬고 USB-C 타입으로 입력 단자, 충전 단자 각각 하나씩 갖추고 있고 12V 파워 아울렛은 깔끔하게 커버 잘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고급지게 천천히 떨어지고 안쪽 공간도 여유 좋습니다. LED로 조명 갖춰져 있고 카펫 같은 걸로 꼼꼼하게 마무리 잘 해놨어요. 거의 가죽으로 되어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스웨이드 재질 같은 경우는 참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잡이의 가죽도 아, 참 꼼꼼하네요. 선바이저 크기 큼직하고요. 클립 갖춰놨고 조명은 LED 타입이고 커버랑 연동됩니다. 거울 크기 너무 좋죠. 시원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고요. 터치 타입으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선루프는 예, 아웃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너 커튼도 네, 역시 전동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고 뒤쪽도 가능하죠. 별도로 SS 코어 포함이 되어 있고 선쉐이드, 뒤쪽 선쉐이드 이쪽에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는 선쉐이드가 아니고 뒤쪽 선루프의 이 이너 커튼 예, 요 기능이네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하이패스는 밀어 넣는 방식인데 저는 편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가 넓어 보이죠. 뒷좌석 선쉐이드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가 있네요. 뒷좌석입니다. 뒷문이 큼직하면서도 개폐각이 커서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은 전혀 없고요. 유리는 깔끔하게 끝까지 잘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각각 좌우측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한 번 더 잡아당기면 전동 선쉐이드를 작동시킬 수가 있죠. 뒤쪽 시트도 메모리 기능이 있는데요. 두 개까지 가능하고 레스트 기능, 롤백 할 수 있고 마사지 기능까지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보이고요. 요 구성은 같습니다. 버튼으로 누르면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수동으로 여기 레버가 있어서 7시에 열 수가 있죠. 제가 시상하고 있는 모델은 5인승이 아니고 4인승 모델이라서 가운데 이 파티션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시트 너무 편안하죠. 예, 시트 기본적인 시트 자체도 편안하지만 레스트 기능 잘 사용하면은 장거리 주행을 할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베개 이렇게 라텍스라고 하는데요. 쿠션감이 있어서 피로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측면에 전동 시트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 안쪽에 USB-C 타입으로 충전하고 입력 단자 그리고 헤드폰, 헤드셋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UV 기능이 있어서 조금 뒤쪽에 소독 같은 것들, 이 스마트폰 같은 거 넣고 소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LED로 조명이 갖춰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공간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뒤쪽에 마무리 보시면 아 이제 수입 세단, 수입 고급 세단하고 비교해봐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이 루프가 글라스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꽤 괜찮기 때문에 개방감은 좋고요. 타고 내릴 때에 예,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답답한 느낌도 없습니다. 모니터는 양쪽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터치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기본 메뉴 구성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제네시스만의 독특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뒤에도 인포테인먼트가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드 큐레이터, 실내 조명, 날씨 같은 것들, 스포츠 정보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전달을 해주고 있죠. 비필러에도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에도 에어벤트는 갖춰져 있고 컵홀더는 두 개. 이것도 커버링이 가능하죠. 네. 컨트롤러도 아 정말 기능이 많네요. 공조장치부터 예, 시트의 마사지 기능들. 아 여기에서도 앞좌석, 운전석 빼고요. 조석까지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 기능은 선쉐이드인데요. 측면, 그 다음에 위에 썬루프에 있는 선쉐이드, 그리고 뒷유리의 선쉐이드 다 각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베네룩스는 스피커가 여기에도 있네요. 그리고 거울이 천천히 내려오는데 이 거울이 아주 또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실제보다 얼굴이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LED 조명 근사하고요. 손잡이 마무리, 아 제가 예전에 시승할 때 여기까지 이렇게 자세히는 안 봤는데 유독 이번 시승에서는 이 손잡이가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실내등은 LED고 가죽 질감이나 마무리 같은 것들 참 꼼꼼합니다. 뒤쪽에 작은 창이 있어서 바깥쪽에서 봤을 때 창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그리고 메인 시트죠. 여기에는 레스트 기능 사용하면 앞좌석에서 발받침이 내려오죠. 조작은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됩니다. 레스트 누르면 시트 이렇게 나오면서 엉덩이 들어 올려주죠. 앞좌석을 앞으로 쭉 보내고요. 그리고 앞좌석 등받이 발받침이 쭉 내려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네요. 끝까지 가고 네, 내려옵니다. 이 발받침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발받침 내려오고 이 안장 부분에서 발받침이 올라가서 연결이 되면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장거리 주행에 거의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롤백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여기서 롤백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딱 누르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살짝 아쉽긴 해요.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는 수평 중심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실제보다 안정감도 좋고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은 또 다른 개성을 잘 연출해주고 있죠.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은 좀 부드러운 느낌에 가깝고요. 독삼사랑 비교를 해봐도 도심 주행에서는 확실히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고속 주행에서 막 출렁출렁거리거나 멀미가 나는 그런 승차감은 또 아니고요. 후륜 조향은 최대 4도까지 가능한데요. 확실히 이 5m가 넘고 휠베이스도 3m가 넘는데 3차로까지 벗어나지 않고 2차로 반 정도면은 보통 중형 세단 정도가 그 정도거든요. 소나타 그랜저 정도가 돌아나가는 공간이라면 충분히 유턴이 가능합니다. 유턴할 때는 이 후륜 조향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적응의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은 후진 주차할 때 그리고 좁은 길을 이렇게 딱 좁은 골목길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는 저는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어요. 앞뒤 모두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보면 이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량하고 없는 차량하고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조금 더 찰랑찰랑하고 찰진 느낌이 들고요.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쓸데없는 기분 나쁜 이런 잔진동 같은 것들이 억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 또는 드라마틱한 힘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글쎄요, 도심 주행에서 실제 이 실영역 구간, 저속, 중속 요 구간에서 발끝으로 약간 힘이 좀 좋아졌는데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느껴봤을 때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요. 토크가 이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이 슈퍼차저 있는 차량하고 없는 차량하고. 근데 일반인 분들이 이 힘이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슈퍼차저가 안 달린 차량과 달린 차량과 느낌의 차이가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예민하게 느껴봐야 하지만은요.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8.3km고요. 도심에서는 7.2, 고속도로에서가 10.2, 10.1? 예, 10km 초반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연비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똑같은 연비를 유지하면서 힘을 더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는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00% 도심주행만 했을 때 최저연비는 6.2까지 나왔습니다. 예, 물론 메이커 측에서 밝히고 있는 7.2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6km대 중후반 정도? 예, 그 정도가 실제 연비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저는 타이어 공기압은 36에 맞춰놓고 4일간 테스트를 했습니다. 클러스터 안쪽의 구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갈 수도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좌우측 후측방 모니터링을 함께 할 수 있는 메뉴, 그리고 이 3D로 내비게이션을 입체감 있게 볼 수도 있고 실제 카메라로 바깥의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 위에 제가 내비게이션 세팅을 해놨는데 목적지가 보이게끔 가이드를 해주는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데 일단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어떤 메뉴를 선택하더라도 화질이 굉장히 좋고 아기자기하게 복잡한 메뉴들을 잘 배치시켜 놨기 때문에 가독성이라고 할까요? 예, 시인성 가독성 이런 것들이 우수한 편이죠. 21인치 휠타이어 스펙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데요. 그렇다고 타이어 이 편평비도 좀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익 하는 그 특유의 마찰음? 예, 타이어 마찰음, 노면과의 마찰음 같은 것들도 도드라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승차감에 저하도 없고요. 그리고 마찰음 같은 것들 워낙 뭐 지구공 방음이 좋은 차량이라서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압률이죠. 바닥 매트라든가 흡음재라든가 이 기본적인 방음 대책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1.3인치 메인 클러스터랑 AV에는 큼직하면서도 눈에 잘 들어오고요. 딱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안쪽에 클러스터가 큼직하게 보일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곡선을 유지하면서 가르는 것 없이 AVN도 정확하게 보이니까 크기에 대한 만족도 이 해상도가 또 좋거든요. 화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둘 다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CCIC라고 이 새롭게 현대자동차에서 밀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커넥티드 돼 있는 이 서비스들이 다 한쪽에 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팟빵이라든가 뭐 스트리밍 서비스들 있잖아요. 왓챠, 웨이브 이런 거. 그러니까 영상하고 OTT하고 음성에 관련된 부분들, 진이라든가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G90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D56 코나 EV 모델에도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나오는 차량들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겠죠. 아무튼 순정 차량에서 옵션을 선택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은 최고급 세단에서 특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뒤쪽에 VIP를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요. 전자식 사륜구동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들 구동력 배분을 보면 초기 출발할 때는 사륜에 고르게 분배가 된다라기보다는 전륜 베이스 차량인지 후륜 베이스 차량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주 구동하는 바퀴 쪽에 구동력이 몰렸다가 다른 조건 뭐 급격하게 코너링에서 가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급격한 가속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 이 구동력 배분이 변화가 되는데 지금 이 차량의 셋업은 출발을 해보면 정차했다가 출발을 해보면 사륜 구동 그러니까 앞뒤에 구동력 배분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일단 출발을 하고 나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뒤쪽으로 약하게 구동력 배분이 들어갑니다. 스티어링 휠은 조작해보면 무거운 쪽보다는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 부드러운데 특이한 점은 이 찐득하다라고 표현을 주로 볼까요? 쫀득한 것보다 조금 더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마치 이 무거운 스티어링 휠 셋업에서 느꼈던 안정감이 운전자한테 체감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이 브랜드에서 세팅을 상당히 좀 영리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오토 스탑앤고 기능 작동할 때 이 소음이나 진동 부분도 글쎄요 실내에서 마사지나 통풍 시트만 켜놓더라도 소음하고 특히 이 소음 같은 경우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대응이 뛰어납니다. 물론 진동도 상당히 잘 억제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가 메인이고요. 제4의 모드, 쇼퍼 모드까지 있는데요. 일단 컴포트, 스포츠, 에코 이 3가지 메인 모드의 변화가 극명합니다. 운전의 재미까지도 어느 정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쇼퍼 모드에서는 브레이크의 이 담력 같은 것들, 브레이크에 밟을 때 글쎄요 조금 더 부드럽게 밟힌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그리고
가속도 살짝 굽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뒤쪽에 있는 VIP를 위한 세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순간적으로 팍 치고 나가는 뭐 이런 느낌보다는 두둑한 토크감이 느껴지는데요.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적용이 되면서 마력과 토크, 마력은 한 35마력 정도, 토크는 이 정도 늘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실제 이 실용 구간, 그러니까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한 80km 미만까지는 약간 힘이 좋아졌나? 이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근데 고속 주행에서 그렇게 많이 운전자가 느낄 정도의 체감 이 마력이나 토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차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시라면은 아 달라졌구나, 힘이 좋아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시속 220km까지는 답답함 없이 거슬리는 거 없이 꾸준하게 쭉 치고 나가는 느낌, 안정감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죠. 보통 초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흔들림이 있거나 소리가 급격하게 커지거나 아니면 뭔가 좀 뒤가 털리는 듯한 느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네시스 G90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의 반응 같은 것들이 찰지게 유지를 해주는데요. 저속에서는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고속에서는 단단하게 잘 잡아주니까 초고속 드라이빙의 안정감도 좋고 약간의 운전의 재미, 거기에 즐거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뱅앤울룹슨인데요. 스피커가 23개의 외장 앰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전체적으로 음역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고음하고 중음, 특히 고음에서 찰랑찰랑한 느낌이 좋습니다. 저음은 글쎄요, 세팅하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스피커 개수나 외장 앰프의 포함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HUD는 크기도 크기지만 이 또렷하게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잡힐 것 같기는 한데 폰트 같은 것들도 좋고요. 그리고 또렷한 이 해상도 같은 것들이 좋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눈에 피로도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드라이브 모드로 다양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와 연동돼서 멀티챔버 에어 서스펜션의 차고 높이 조절도 같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주죠. 그리고 이 브레이크의 담력 같은 것들, 브레이크 세팅도 이 단계를 조금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슈퍼모드에서는 조금 부드럽게 셋업을 가져갈 수가 있고 스포츠모드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은 재미없을 수 있는, 조금은 밋밋하고 그냥 편안하기만 하고 고급스럽기만 한, 표현이 조금 애매한가요? 아무튼 이 차량의 컨셉에 맞는 부분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만족도를 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모두 변경을 한 다음에 가속 페달에 힘을 조금 줘보면 나가는 느낌? 이 묵직한 느낌 같은 것들의 변화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운전자의 까다로운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터널 아니고 지금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이거든요. 주행을 해보면 소음 상승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더디게 느껴집니다. 속도감도, 체감되는 속도감도 굉장히 좀 낮게 느껴지고요. 그만큼 소음이라든가 뭐 잔진동 같은 것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는 점을 강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에코 모드로 전환을 하고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탄력적으로 주행을 했을 때의 최대 연비는 12.8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엔진의 회전 질감은 두둑한 토크감이 느껴지면서도 고 RPM대로 쭉 이렇게 좀 짜내려고 했을 때의 반응이 만족스러웠고요. 배기음은 사실 뭐 가상 사운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강조시킬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인위적인 사운드 같아서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긴 해요. 지금 현재 세팅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약하게 했을 때고요. 강하게 바꿔볼게요. 강하게 하고 가속을 해보면
브레이크의 반응은 부드럽지만 담력이 강한 편에 속하고요. 초반부터 민감하게 반응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차량들 운행을 해보면서 이 브레이크에 대한 불만족, 아쉬움 같은 것들은 저는 크게 느끼진 못했고요. 특히나 G90 같은 경우는 무게도 있고 덩치도 큰 편인데 브레이크 세팅이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415마력에 토크 56 정도면 어디 가서 절대 빠지는 수치는 아니고요. 이 차가 힘을 많이 필요로 하고 본격적으로 막 초고속 주행을 하거나 그런 차량은 아닙니다만 전 영역에서 좀 여유 있는 주행을 즐기려고 할 때 적합한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급출발 같은 거 해봐도 안정감이 꾸준하고요. 오우, 이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도 너무 좋고 특히나 걸걸한 느낌이 드는 엔진.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나긋나긋했는데 극가속을 했을 때의 이 치고 나가는 걸걸한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엔진은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엔진입니다. 시트는 기본적인 포지션 자체가 너무 편안하고요. 가죽의 질감이나 쿠션감도 완전 합격점입니다. 거기에 마사지가 또 아주 제대로 꾹꾹 눌러주니까 편안하게 장시간 차량에 앉아있어도 피로도를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죠. 거기에 시야도 세단치고는 저는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바깥쪽 거울이 A필러 끝쪽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도어에 플래그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조그맣게 창을 하나 내줘서 지금 화면으로도 예, 썬팅이 조금 짙기는 한데 화면으로도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이 부분에 개방감이 있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덜 답답하게 약간 좀 트여있다라는 느낌들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음 부분도 영향을 조금 더 주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방음에 대한 부분이 워낙 좋기도 하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덕분에 제가 이 체감하는 차 내에 있는 승객이 체감하는 소음 정도가 경감되는 것 같습니다. HDA2가 포함되어 있어서 방향 지시등만 조작해도 이렇게 차선 변경을 여유 있고 매끄럽고 안전하게 해주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과연 저게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으신데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러니까 뭐 곡선 구간이나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면 또 잘 안 되고 선행하는 차나 후미에서 또 쫓아오는 차가 조금 속도를 내면 또 안 되고 막 이랬는데 최근에는 뭐 웬만한 상황에서 속속 차선 변경이 가능할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 곡선 구간에서도 조금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직선 구간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편하죠.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간격 유지도 정확하고 가속과 감속 모두 매끄러운 편입니다. 중간 현실로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저는 한 80km가 넘어가면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어지럽다 그럴까요? 좀 정신없어 보였는데 이렇게 이 도심에서나 아니면은 교외의 국도에서 80km 미만 속도라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화면 안에서 이렇게 딱딱 표시를 해주니까 훨씬 더 길 찾기에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내비게이션보다는 이 내비게이션에 조금 더 이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차량 크기가 무게도 무게지만 크기가 5m 넘고 휠베이스도 3m가 넘기 때문에 절대 작지 않거든요. 근데 이 크기에 대한 부담감? 이 크기가 커서 이 좁은 국도 같은 데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시트 포지션도 나쁘지 않고 너무 밑으로 많이 꺼져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 주행할 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시야가 되게 좋아요. 개방감이 좋은 편이라서 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후륜 조향 최대 4도까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후륜 조향도 가능해서 사실 이 스테어링 휠 조작할 때 커가지고 뒤에가 좀 늦게 따라오는구나 좀 이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이 차가 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쏙쏙쏙 매끄럽게 잘 움직여주니까요. 네, 이상 제네시스의 기함 G90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